네, 사회인 가족, 사회인 야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32강전 D구장에서 펼쳐지는 다섯 번째 게임 대성스포츠 대 모아산업, 모아산업 대 대성스포츠의 경기 지금부터 사전녹화 형태로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라인업을 막 시작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구조가 없습니다. 아. 후배 나고. 어, 근데 또 졌는데?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대성 스포츠 대 모아산업의 경기 지금부터 실황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스포츠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대성 스포츠 1번 타자 장현창, 2번 타자 정우철, 3번 타자 유준호, 4번 타자 김태호, 5번 타자 두승훈, 6번 타자 김준호, 7번 타자 오영규, 8번 타자 정다운, 9번 타자 김상철 이상 9명으로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모아산업 투수 이형윤, 포수 최성규, 1루수 권성훈, 2루수 이성민, 3루수 박동석, 유격수 김광수, 우익수 고재희, 중견수 이미철, 우익수 임정영 이상 9명의 수비 라인업을 선발로 출장하고 있습니다. 자, 대성 스포츠 모아산업. 모아산업은 이제 루디 프로젝트 팀이 이름이 모아산업으로 바뀐 팀이고요. 야, 비출부 너무 일찍 만났네요, 두 팀이. 모아산업. 자, 오늘 도움 말씀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코치님, 김기열 코치님께서 해설 말씀 도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빅게임이 붙었네요. 그렇다고들 하네요. 네. 그렇다고들 하네요. 자, 모아산업은 한양대 불세를 17-0으로 콜드승으로 올라왔고요. 네. 대성스포츠는 FBI팀을 한점차 10-9로 한점차로 이기고 32강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모아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이제 우승팀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3년째인가 아마 우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연도에도 지금 우승을 각오로 지금 대회 임하고 있겠네요. 강력한 우승 후보죠, 모아산업. 투수 지금 폼이 굉장히 독특하신데 이형윤 선수죠? 네, 좋습니다. 대성스포츠 1번 타자 장현창 선수입니다. 자, 볼 연속해서 투볼을 던졌고요. 쳤습니다. 투수가 잡아서 1루로 송구가 빗나가면서 공이 빠졌습니다. 그 사이 타자 주자 2루까지 2루 돌아서 3루까지 3루까지 여유 있게 들어가네요. 아, 홈까지? 홈까지는 못 들어갔네. 어려운 타구였어요. 오늘 이런 타구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자, 이형윤 투수가 악송구가 나오면서 실수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1회 주잖아요. 네, 평범한 땅볼 타구가 결국 우선 3루의 찬스를 가져갑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타석에는 정우철 초구 스트라이크. 2번 타자 정우철 볼이고요. 자, 이형윤 투수 초반부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제3구 자, 빠져나가는 볼 슬라이더인가요?
네, 슬라이더 같은데요. 자, 모아산업의 이형윤 선수 78년생 44시네요. 아, 볼이 또 높게 형성되면서 쓰리볼. 지금 초반이라 그런지 아직 제구력이 지금 0점이 지금 잘 안 잡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집어 넣어야 돼요. 자, 주자 3루 쓰리볼 원스트라이크. 타석에는 정우철, 마운드에 이형윤. 스트라이크 집어넣는 이형윤 투수. 쓰리 풀 카운트. 6구 쳤습니다만 높이 뜬 자, 포수 최성규, 투수 이형윤, 타자 정우철. 스리 풀 카운트.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주자 3루. 아, 볼넷을 내주고 마는군요. 제구가 아직 안 잡혔나요? 제구가 보니까 제구가 없는 투수처럼 보이진 않는데 저 타자의 그 빗맞은 안타가 어느 정도 투수한테 데미지를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잘 극복해야 되겠죠?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유준호. 뛰겠죠? 주자 띄역 스나 파울. 이 팀도 지금 22번 지금 캐쳐 보고 있는 분이 굉장히 어깨가 좋아 보이는데 최성규 포수. 아마 뛰면은 2루에서 승부를 걸 거예요. 그 정도 어깨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그리고,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 유격수하고 2루수가 또 어깨가 좋기 때문에 주자 뛰었고요. 앉았어. 야, 오늘 앉았어 하시는 분 굉장히 많네요. 그룹사 하시는 분들이. 자, 도루에 성공하는 정우철. 주자 2, 3루까지 몰려있습니다. 일단 그 모아산업팀에도 보게 되면 포수만 봐도 일단 짜임새가 있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쳤습니다. 높이 뜬 공 2루수, 1루수? 1루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자, 일단 아웃카운트 하나 올렸어요. 그렇죠. 자, 이형윤 투수는 이렇게 아웃카운트 하나씩 늘려야겠죠. 그렇죠. 계속 늘려가면서 점수를 안 준다는 생각보다는 점수를 한 점 내지는 두 점을 주더라도 빨리 끊어내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타석에는 4번 타자 김태호 선수. 아, 변화구 좋네요. 좋네요. 네. 0점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타석에는 4번 타자 김태호. 자, 지금 투수 이형윤 선수가 기합 소리가 지금 여기 중계석까지 들렸거든요. 자, 4번 타자 김태호 선수. 주자 2, 3루. 투 스트라이크로 몰려 있는 상황. 기합 소리가 또 한 번 들렸으나 벗어나는 볼. 하나 빼준 거죠. 자, 하나 빼주고 같은 쪽에서 떨어지는 변화구를 던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아까 저기서 흘러 나갔죠. 4구 안 속죠. 변화구가 100에서 한 110km 정도 던지고 있네요. 이형윤 선수. 쳤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3루 주자는 홈. 아, 1루. 아, 공 빠졌어요. 3루 주자도 홈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아, 공이 안전. 아, 예. 베이스 하나씩 인정해 주네요.
망속으로 들어가면서 자 공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타자주자는 2루까지 갔을 거라는 전제하에 안전진루권을 인정해서 타자주자는 3루까지 2점 먼저 득점하는 대성 스포츠입니다. 1회 초 맞은 찬스였는데 역시 4번 타자의 해줘야 될 일을 4번 타자로서 해줘야 될 일을 깔끔하게 해준 게 아닌가. 바깥쪽으로 들어온 공을 가볍게 흔들리지 않고 가볍게 결대로 쳐냈죠. 네. 4석에는 5번 타자 두승훈 선수입니다. 전년도 우승팀 모아산어 1회부터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뭐 제가 많은 선수들도 좀 있어서 글쎄요. 혹시 주목해야 될 선수라든지 있나요? 타석에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꽁꽁 숨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대성 스포츠도 쳤습니다. 빨랫줄 같은 타구나. 좌익수 앞에 뚝 떨어지는 안타. 그 사이 3루 주자 호민 한 점 더 추가하는 대성 스포츠입니다. 야, 두승훈 선수 잘 치네요. 잘 치네요. 네. 흔들리지 않고 가볍게 앞에서 탁 타이밍으로 치는 그 기술들이 네. 어느 정도 수준을 예측할 수가 있겠네요. 정말 잘 치시는데요. 대성 스포츠 혹시 그 동대문에 있는 그 대성 스포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타석에는 6번 타자 김준호 선수. 저거 스트라이크. 자, 표정을 보아하니 좋아하는 공인데 놓친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죠. 놓쳤다는 그렇죠. 놓쳤다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던 그렇죠. 슬라이더 가 김준호 선수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로 2루 아웃. 1루로 1루에서 송구가 약간 빗나가면서 세이프. 좋은 수비였어요. 아, 김준호 선수 뛰다가 약간 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자, 유격수 김광수 선수 수비 아주 멋있었습니다. 타석에는 7번 타자 오영규. 자, 지금 뭐 자 견제를 했는데 공을 또 주자가 맞았어요. 주자 방향 글로브 맞았죠. 지금. 아, 글로브 맞았나요? 네. 예. 이 햇빛의 지금 방향이 지금 1루수 이제 시야를 좀 가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안 보이니까 지금 글러브로 지금 가고 있죠. 네. 아우, 그게 어찌는. 저 보면 이마에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계신 것 같은데. 오영규. 쓰고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왜 선글라스 이마에 왜 끼고 다니시는 거죠? 멋부리시는 건가? 이럴 때 해가 떠서 안 보일 때 쓰라고 선글라스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 자, 권성훈 1루수. 고구를 공 빠졌어요. 1루 주자 두승호는 김준호는 여유 있게 2루까지. 아, 계속 종아리 부분을 만지고 있는데요.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예, 사회인분들 오시면 이제 스트레칭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시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네. 스트레칭 꼭 하셔야 됩니다. 즐거우냐고 오래 하셔야죠. 스트레칭 하는 법도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그렇죠. 채널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네. 홈그라운드 채널 이용하시면 여기 뭐 기본적인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 한번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체가 됐나요? 네, 교체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파스만 던져주고 온 것 같네요.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오형규. 1회부터 위기에 몰려있는 모아산 스윙!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오영규 타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안 들어갔군요. 좋은 공이네요. 예, 어우 속기 딱 좋은 공인데요. 109km까지 나오는 살짝 떨어지는 슬라이더로 봤는데 투수 볼이 상당히 빠르네요. 이형윤 선수. 타석의 오영규 스윙! 삼진으로! 3아웃 공수교대. 저희는 1회 말 모아산업의 반격으로 다시
만나 찾아뵙겠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또 졌는데?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비출부 32강전 D구장에서 펼쳐지는 다섯번째 게임 모아산업대 대성스포츠 대성스포츠 대 모아산업의 경기를 실황 중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회 말 모아산업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1번 타자 이성민 선수. 아우, 야구 잘하게 생겼는데요. 이제 보는 눈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잘하시는 얼굴을 갖고 계시네요. 아우, 변화하고 좋네요. 최사채 선수. 이분 61년생이에요. 아, 지금 저 나이에까지 아직까지도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는 게 대단하신데요. 딱 보니까 지금 제구력으로 이렇게 탁탁탁 맞춰 잡는 스타일의 유형이 피칭하시는 것 같아요. 자, 몸쪽 네. 높은 볼. 저는 제가 이게 그 선수 등록 명단을 보고 있는데 잘못 본 줄 알았어요. 61년생이라 뭐 과연 그게 가능한가요? 몸 관리 정말 잘 하시는 거죠. 책자가 잘못됐나요? 어우, 지금도 공 좋잖아요. 몸은 느낌이... 71년생 아닌가요? 61년생 말이 안 되는데. 약간 꼬셔가지고 요리하는 스타일의 투구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자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선수 명단에는 61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찼습니다. 높이 뜬 공 일루수 머리 일루수가 잡아내네요. 자, 짬바이브. 자, 저렇게 따라가시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래도 그동안의 노하우로 잘 잡으시네요. 두승은 일루수가 잘 처리를 해 줬습니다. 자, 2번 타자 이미철. 우리 이철이. 자, 이분은 형광색의 사나이라고 이거 홈런을 1년에 한 50개 이상 때린다는 그분 아닌가 혹시? 경기를 한 2-300개 뛰어요. 이미철 선수. 야구를 정말 사랑하는 야구 매니아신 것 같아요. 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지금 던지시는 투수의 유형이 홈런을 쉽게 치기 쉽게 치기가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지금 볼 자체가 꼬셔서 약 올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 최사채 선수는 저 연세에 야구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렇죠. 그런 몸 관리를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볼. 자, 볼까요? 야, 높게 형성되면서 3볼. 이미철 선수 내보내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텐데요. 주력적으로 좋은 선수라고. 네, 좋습니다. 주력도 좋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출루하는 이미철. 조금 높은 곳으로 지금 제구가 되고 있는데 심판이 이제 높은 공에 오늘 지금 안 잡아주니까 그렇죠. 네. 손을 안 들어주고 있어요. 알아야죠 그러면. 심판에 맞춰야죠. 예.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박동석. 우리 동석이. 아 엉덩이 맞았어요. 우리식 표현으로 이제 벌침 맞았다고 하는데 똥침 맞았어요 제대로. 네, 벌침 한 대 맞으셨네요. 괜찮다고 얘기해 주시는. 자, 야구 잘하시는 분들은 매너도 좋은 것 같아요. 박동석 선수도 날카로운 타격을 갖고 있어요. 주자 뛰었고요. 네. 아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는. 공이 좀 빠졌죠 지금. 자 이렇게 되면 1번 타자, 2번 타자 모두 공에 한 번씩은 맞았어요. 네.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는 박동석. 타석에는 4번 타자 고재희. 제가 얘기했던 빨간 장갑의 사나이. 어? 저 목장갑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추억의 목장갑을 끼고 치는 타자가 있네요. 어? 아 이게 웬일인가요? 두 타자 연속 몸에 맞는 볼로 말루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목장갑 설명도 끝나기 전에 지금 공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팔을 좀 릴리스 포인트로 앞으로 끌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시합 중에 뭐 밸런스를 갑자기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느낌 네. 자체를 네. 끌고 나온다는 느낌으로.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권성원 선수. 1회 초에 대성 스포츠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1회 말을 맞이했는데 쳤습니다! 아! 3루수 놓쳤어요! 그 사이 3루 주자! 홈에서! 아! 홈에서! 세이! 발이 떨어졌다는 판단. 야 이게 3루수가 지금 정말 센스있는 플레이를 했는데 네 3루수가 공을 한번 떨구고 바로 홈으로 던졌는데 지금 태그 상황이 아니라 그 포스트 플레이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공만 잡기만 하면 됐는데 자, 직선탄 줄 알고 주자들이 스타트는 못했거든요. 네, 그렇죠. 강루스의 그 센스 있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아 지금 방금 저기 대성스포츠 쪽에 이제 캐쳐분의 얼굴도 봤는데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찾아봐야죠 저도. 제가 모든 선수들의 출생연도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타석에는 최성규 선수. 자 주자는 계속 말루. 쳤습니다. 이번엔 유격수 잡아서 2루로 2루 1루로 더블플레이. 1루에서 더블플레이 3아웃. 야 여기에서 병살이 나오면서 3아웃 체인지 한 점 추가한 모아산업. 저희는 2회 초 대성스포츠의 공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모아산업 대 대성스포츠, 대성스포츠 대 모아산업의 경기 2회 초 대성스포츠의 공격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1회에
멋진 플레이가 나왔어요. 그렇죠. 모아산업 작년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구 루디 프로젝트 그렇죠. 현 모아산업팀이 찬스를 잡았는데 아 643 병살 플레이가 나오면서 점수를 한 점밖에 만회하지를 못했습니다. 왠지 그런 대성 스포츠에서는 네. 그런 뭔가 이런 연륜이 느껴지는 네네. 굉장히 슬렁슬렁 하시는 것 같은데도 뭔가 굉장히 세련된 야구를 네. 그래서 내가 나이를 한번 봤어요. 네. 아까 포수 얘기에다 잠깐 69년생이시더라고요. 네. 포수를 하고 있는 김태호 선수도 69년생이고 지금은 이형윤 투수, 최성규 포수 타석에는 8번 타자 정다운 선수 자, 정다운 선수가 대성에서는 8번을 치네요. 이 선수 99년생이에요. 자 반대 예. 61년생 투수와 69년생 포수가 던지고 있는 대성 스포츠 그에 반해서 모아산업은 이형윤 78년생, 최성규 80년생 젊은 나이가 아닌데도 비교를 하자면 젊게 느껴지네요. 대성 스포츠 얘기하면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정다운 선수 원볼 투스트라이크 자 위기를 잘 막았으니까 대성 스포츠 측에서는 점수를 내야 되겠죠? 그렇죠 아우 루킹 삼진 나이스 볼 정다운 선수를 루킹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이형윤 슬라이더로 보이는데 슬라이더 참 가기 좋네요 이제 한 2회 정도 되니까 이제 투수 입장에서 몸이 좀 더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좀 더 좋은 피칭을 이제부터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타석에는 9번 타자 김상철 선수 아우 좋은 볼 쳤습니다 좌익수 전진 잡아냅니다 파인 플레이 좋은 수비죠 파인 플레이 펼치고 묵묵히 걸어가는 좌익수 빨간 장갑의 사나이 고재익 선수 시크하게 걸어가죠? 그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 빨간 장갑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목장갑 빨간 코팅된 목장갑 끼고 야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도 보니까 뭐 끼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자 1번 타자 장현창 번트 모션에서 몸 머리 쪽으로는 위험한 볼이었고요 저게 어제 지난주 게임 때 그 최현정 코치가 그랬나요? 이게 번트 자세를 취하면 저렇게 머리 쪽으로 오는 볼이 위험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방금 딱 그 장면이 나왔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번트 자세를 하다 보면 그 머리 시선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 공에 꺾이는 각이 걸려가지고 네.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1회에 투수 실책으로 3루까지 걸어나가서 득점까지 성공했던 장현창 선수. 일단 3볼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영윤 투수 스트라이크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볼넷이군요. 베이스 온 볼스로 출루하는 장현창 선수.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투아웃까지 잡아놓고 위기에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현창 선수 아까 출루했을 때도 발이 상당히 빨랐거든요. 그렇죠. 네. 다섯엔 2번 타자 정우철 딱 뒤쯤이하고 있는데요 그걸 알고 또 송구 아 전재 해주고요 아, 부딪혔어요 일루수랑 또 권성원 일루수와 장현창 일루주자가 기루하는 과정에서 부딪혔습니다 자 타석에는 볼넷으로 출루했던 정우철 오늘 두 번째 입니다 송구 못하는군요 부드럽게 슬라이딩해서 들어가는 장현창 제가 지금 뛰는 걸 알고 네. 캐쳐가 이제 피처랑 사인을 맞춰서 좀 뺀 것 같은데 네. 저렇게 낮게 던져버리면 오히려 네. 뺀 의미가 없어져요 아. 빼줄 때는 확실하게. 네. 바로 뺄 수 있는 곳으로 빼주는 게 좋겠죠 피처아웃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예. 흔들어주네요 지금 주자가 저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거슬립니다.
주자는 계속 허시탐탐 3루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거실리는 거죠. 또 반대로 또 투수 입장에서는 타자랑 해야 돼요. 타자는 뭐 하는 짓인가 이런 표정으로 던졌고요. 스윙.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자, 주자 투아웃이기 때문에 굳이 주자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시 발을 빼보는 이영윤.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주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투수가 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끌려가면 안 돼요. 이영윤 투수. 자, 그에 반해서 잘 해주고 있는 루킹 삼진! 스몰! 3아웃 공수 교대. 저희는 2회 말 모아산업의 반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2회 말 모아산업의 공격부터 시작합니다. 7번 타자 권지훈 선수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따라가야 되겠죠. 자, 권지훈 선수 오늘 지명 타자로 선발 출장하고 있는데요. 아, 몸쪽 힙바이 피치볼로 바로 출루를 하네요. 살짝 옷에 스친 것 같아요. 땡큐죠. 땡큐죠. 떼땡큐죠. 네.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임정영 선수. 자, 모아산업 입장에서 이번 기회를 살리셔야 돼요. 견제에 빠졌어요. 그 사이 1루 주자 2루까지 2루 돌아서 3루까지 들어가는 권지훈. 자, 견제가 빠지면서 1루 주자 권지훈은 3루까지 순식간에 무사 3루에 위기에 몰리는 최서채 투수. 그럼 전반적으로 다 높아요. 지금 어떻게 좀 잘 끌고 오긴 하는데 지금 제구가 지금 0점이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트라이크 하나 꽂아넣는 최서채. 어이없는 스윙을 보여주네요. 임정영 선수 지금 투수를 도와준 꼴이 됐어요. 아루
블루킹 삼진 들어왔죠. 자, 삼진으로 임정영 타자를 돌려 세우는 최사체 투수. 야, 61년생이면은 지금 예순 하나인가요? 그렇죠. 한갑 나이에. 지금 타자와 상대했던 그 레퍼토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최사체 선수는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면서 꼬셔 타자들을 꼬셔주고 결정구로 커브. 다섯에는 9번 타자 김광수 쳤습니다만 파울. 너무 높아요. 무사 3루 상황에서 만약에 득점을 못한다면 모아산업 입장에선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섯에 김광수. 몸에 맞는 볼. 힙바이 피치볼 다시 한번 나오는 최사체 투수. 지금 조공인데 조공이 손에서 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네. 저게 이제 걸리면 안쪽으로 이제 말려 들어와서 스트라이크 들어와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그게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에서 빠진 건가요? 그렇죠. 타석에는 1번 타자 이성민 선수. 첫 타석 1루수 플라이로 물러났던 이성민. 두 번째 타석 주자 뛰었고요. 그렇죠. 던지진 못합니다. 자, 1루 주자 2루까지. 좌석에 이성민. 야구 잘하게 생긴. 야구 잘하게 생긴 얼굴이죠. 잘하게 생겼네요 진짜. 20. 20. 그렇죠. 20이 자꾸 빠지면서 지금 사고가 됐던 그렇죠. 거죠. 예. 지금 주무기가 지금 이렇게 말려 들어오는 거. 살살 꼬시다가 그다음에 밑에서 타고 오는 커브. 지금 이게 주먹인 것 같은데. 최사체 투수는 타자를 이렇게 요리하는 스타일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꼬셔서 잡아먹는 스타일이 아니야. 자, 투 스트라이크. 20인데 지금 이게 안 먹혀. 이야, 이게 또 높게 형성이 되네요. 이게 말려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원볼이죠. 가운데서 떨어지는 하나 더 줬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왔다는 판정. 아쉬워하는 최사체 투수. 최사체 투수 저 선수분한테는 이름만 부르진 못하겠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뒤에 선수 뭐 투수 이렇게 꼭 붙여야지. 다른 선수들은 그냥 웬만한 선수들은 그냥 뭐 투수 최사체 이러고 말 텐데 우리 최사체 선수님은 아무래도 예 예순이 너무 60이 넘으신 분이라서 함부로 못 하겠어요. 성함을 부르질 못하겠어요. 자, 크게 아쉬워했던 최사체 투수 투볼 투 스트라이크. 도크라고 외쳤지만 쳤습니다. 우익 수방면 공 낙구 위치 넘어가나요? 크게 벗어나는. 야, 우익수가 너무 앞에 있었어요. 자, 타자 주자는 3루까지 잘 쳤네요. 우익수 뒤로 크게 넘어갔는데 너무 앞에 서 있었네요 우익수가. 그렇죠? 네. 한 점 추가하는 모아산업. 다섯에는 2번 타자 이미철. 자, 기대됩니다. 자, 저걸 쳐야 돼요 저거를. 그렇죠. 근데 이게 막상 타석에 들어가면 저기 이렇게 눈에 싹 보이는데 타이밍을 잡으려면 타이밍이 안 잡히는 희한하게 뿌시는 그런 유형의 투수거든요 저게. 자, 1회에 볼넷으로 출루해서 득점까지 성공했던 이미철! 밀리면서 파울. 3루 강습 때 3루 주자 있다가 재빠르게 홈으로 세도해서 득점에 성공했던 이미철 선수는 두 번째 타석.
이쪽에서 말려 들어오는 컵 공식이겠죠. 아, 저게 떨어지지 직구였나요 이번에는? 오늘 제구가 잘 안 되네. 지금 변화구처럼 보이는데. 네, 직구였던 것 같아요. 94km까지 찍힌 거 보니까 변화구는 아니었던 것 같고. 타자 이미치 투수 임사 최사채 선수 쳤습니다. 3루 벗어나는 파울. 저공인데 저공을 저렇게 잡아당기면 공타구를 만들어내기가 힘들죠. 좌석에 이미철 마운드에 최사채 원볼 투 스트라이크. 잘 참았네요. 제구가 우리 최사채 큰형님은 제구가 지금 계속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또 들어오는 건 또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것만 잘 구분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말려 들어와야 이제 결정구가 되는데 지금 결정구가 계속 빗나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깥으로 떨어지는 공도 해야 되는데. 아, 3 볼까지 몰리는 최사채 투수. 자, 정말 대단하네요 최사채 선수. 예순이 넘은 넘으신 나이에. 그렇죠. 전국대회 선발 투수로 뛰신다는 게. 쳤습니다만 밀리면서 파울. 자, 1루수가 펜스 뒤까지 쫓아가서 잡아봤습니다만 이미 파울 선언이 됐고요. 자, 3 풀 카운트. 비슷한 거는 쳐야 됩니다. 커트라도 해야죠. 투수와 타자의 수싸움. 야, 볼래 걸어나가는 이미철. 좋은데 저게 안 말려지네. 말리지가 않네요. 자, 오늘 두 타석 연속 볼넷으로 출루하는 이미철 선수. 자, 잠시 타임을 걸고 타자 유격수인 유준호 선수가 투수인 최사채 선수에게 뭔가를 말씀을 나누고 1루 주자 뛰었고요. 2공이죠. 아예 던지지를 못했고. 자, 1루 주자는 2루까지 이미철 2루에. 타석에는 박동석. 첫 타석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고요. 자, 너무 말려 나갔네요 이거. 그렇죠. 자, 지금 스코어가 3대 3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점수를 낸다면 분위기가. 쳤습니다만은 우익선상을 크게 벗어나는 파울. 뭐 모아 입장에서는 지금 점수를 무조건 내야죠. 내야죠. 예. 그리고 최사채 투수 입장에서는 막아내야 되고요. 그렇죠. 자, 이제 몸쪽에서 말려 들어온 공, 이 공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폼이 또 바뀌었네요. 쳤습니다. 높이 뜬 공. 높이 뜬 공 3루수. 3루수가 쫓아갈 수 없는 위치에 떨어집니다. 지금 제구가 제대로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최다채 선수가 지금 던지고 싶은 구질은 네.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면서 타자들을 살살 꼬시다가 네네. 몸쪽으로 말려두는 이 변화구로 지금 결정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공을 들어갈지.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타석의 박동석, 마운드의 최다채. 아, 이 두 타석 연속 사구로 출루하는 박동석 피해봤습니다만. 아, 같은 부위에 또 맞은 것 같은데요. 자, 뭐 이렇게 볼이 빠르지는 않아서. 아, 그래도 아프죠. 박동석 선수 야구 열정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어, 이분 나오셨네요. 네, 빨간 장갑 목장갑의 사나이 고재희.
집중하고 있어. 자, 주자 벨루 상황에서 고재익 선수에게, 4번 타자 고재익 선수에게 찬스가 걸렸습니다. 자, 코팅된 빨간색 목장갑에 고재익! 저걸 안 잡아주네. 저게 높은 볼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심판위원이 좀 높은 볼을 잘 잡아주는 심판 같았으면, 지금 저거 다 스트라이크 잡아줬다면, 만약에 줬다면 최사채 선수가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네, 이건 뭐 스트라이크 존은 심판마다 그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수가 맞춰야죠, 투수가. 거기에 맞춰야죠. 예. 아, 빠져나가면서 밀어내기 볼래. 공 뒤로 빠졌고요. 2루 주자는 3루까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점 추가하는 무화산업 역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고재익 선수 굉장히 치고 싶었을 텐데. 3루에는 이미철, 2루에 박동석, 1루에 고재익, 타석에는 5번 타자 권성원. 아, 봉쪽. 아, 이번엔 아, 잡아줬어요. 타석의 권성원, 마운드 최사채 선수. 하나 더 던지는데요? 원볼런 스트라이크에서. 아, 자, 이 볼이 들어가야지. 최사채 선수는 지금 말리다가 말거든요, 공이.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데. 안쪽으로, 예, 이렇게 유인해주고, 네, 그다음에 몸쪽으로 말려 들어오는 이 공으로 이제 결정구를 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저렇게 잘 말려 들어가야지 지금 카운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까지 만들어낸 최사채 투수. 위기죠. 좌석에는 권성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아, 투볼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자리 잡았고요. 자, 3루자 태거 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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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인 이미철 들어오면서 한 점 더 추가하는 모아산어. 2루주자도 함께 태그업을 해서 박동석 선수도 3루까지 주자 1, 3루. 최사채 선수도 일단 스트라이크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타자들이 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안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보게 되면 가운데로 넣어주니까 플라이볼로 편하게 수비수들이 다 처리해 주잖아요. 타석에는 6번 타자 최성규. 초고. 아, 또 약간 빠졌다는 판정. 대성 스포츠 측에는 다른 투수가 없나요? 지금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고재익 선수 도루, 무관심 도루 성공했고요.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중견수 2루수 아무도 못 잡습니다. 그 사이 2루 주자까지 홈인 두 점 추가하는 모아산업. 타자 주자 3루까지 가나요? 3루에서 야, 이 짧은 안타로 3루까지 진출하는 최성규 선수. 자, 지금, 아, 이게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또 갑자기 모아산업으로 확 기우네요. 그렇죠. 자, 중견수 앞에 굉장히 짧은 안타였거든요. 네, 송구가 빗나가는 틈을 타서 타자 주자는 3루까지 진출을 제구가 안 되고 있는데. 했습니다.
일단은 이 정기경기에서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수가 일단 제구가 돼야 됩니다. 일단 스타를 넣어줘야 수비수들을 믿고 넣어줘야. 자, 7번 타자 권지훈 선수. 오늘 첫 타석에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던 권지훈. 이제 주자가 없으니까 최사채 선수는 이제 마음 편하게 그냥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쳤습니다만 우익 선사! 파울이죠. 자, 투아웃까지 잡아놓고 있는 최사채 투수. 아, 손 많이 떨렸겠는데요. 네. 마운드 위에 최사채 최 선수, 타석에는 권지우, 한소 빼시다가 말았어. 투 스트라이크로 3볼 2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까지 끌고 갑니다. 쳤습니다. 좌익수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공수교대. 저희는 4회 초 대성 스포츠의 반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누구야? 아.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모아산업이 2회에 대거 6득점으로 빅이닝을 만들면서 7대3 넉점 앞선 가운데 3회 초 대성스포츠의 반격을 막아내겠습니다. 타석에는 3번 타자 유준호 선수. 대성 스포츠 입장에서는 이번에 따라가야 되겠죠? 쳤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3루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아우! 깔끔하네요. 파인 플레이 보여주는 3루수 박동석. 수비 잘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 박동석 선수가 3루수를 주로 보고 숏도 이제 가끔 보는데 수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박동석 선수. 라운드를 여러모로 고르고 있는 투수 이형윤. 타석에는 4번 타자 김태호. 오늘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이는 볼. 자, 일단은 출루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어떻게든지 지금 출루를 해서 주자를 일단 모아야죠. 그리고 뭐 점수 꼭 빅 이닝이 아니더라도 예, 한 점이라도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영윤 투수의 볼을 공략을 어떻게 해내느냐, 이게 오늘 대성 스포츠의 키 메뉴 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볼이네요. 정말 잘 던지네요.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린 김태호 타자. 아, 몸쪽.
4번 타자를 맡고 있는 김태호 첫 타석 안타를 기록했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 쳤습니다만 뒷구멍으로 날아가는 파울. 아우 넘어갔네요. 저희 앉아있는 기록실에 빠진 것 같은데요. 투볼 투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우익수 쪽 우익수가 다이빙했으나 놓쳤습니다. 재빨리 일어나 다시 쫓아가는 그러나 펜스까지 굴러가고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아 우익수 다이빙 캐치 좋았는데요. 네 좋은 시도였는데 지금 뭐 점수차가 어느정도 있다 보니까 네 한번 시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는 진짜로는 뒤에 가서 1루타로 단타로 막아야죠. 그렇죠. 예. 1루타로 막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타구였는데 좀 무리한 수비가 아니었나. 자 찬스를 만들어가는 배성 스포츠입니다. 타석인 5번 타자 두승훈 오늘 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점도 하나 있는 두승훈. 자 스코어링 포지션에 일단 나갔어요. 쳤습니다. 유격수 키를 넘기는 안타. 좌익수 아 공 한번 떠듬었고요. 아 타자 2루 주자는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이야 두승훈 선수 멀티 히트를 기록하는 4번 5번 타자가 둘 다 멀티 히트를 기록하면서 비록 점수는 내지 못했지만 1, 3루에 위기 기회를 만들어가는 대성 스포츠입니다. 이번에 따라가야죠. 그리고 확실한 3, 4번 타자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주자 뛰었습니다만 파울. 아 이분 아까 그분이죠. 굉장히 허신하고 아까워하셨던 분. 네. 김준호 타자입니다. 첫 타석에서 유격수 땅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여주셔야죠 이제. 자 유준호 아 김준호 선수 여기서 한번 쳐야겠죠. 자 1루 주자는 무조건 스타트를 걸 기세고요. 뛰었습니다. 그리고 스윙 못 뛰었군요. 제가 화면만 쳐다보다 보니까 주자가 화면에서 없어지면 화면을 네 개를 한 번에 보고 있거든요. 자 쳐야죠.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로 아웃. 1루로 1루에서도 걷어냅니다. 좋은 플레이가 나왔네요. 병살 플레이로 위기를 모면하는 무아산업 반면 기회를 날려버린 대성 스포츠. 저희는 3회 말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수가 앉아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됩니다. 근데 사회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당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레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모아산업 대 대성스포츠, 대성스포츠 대 모아산업의 비출부 32강 경기
실황 중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모아산업의 3회 초, 3회 말 공격이 이어지겠는데요. 일단 점수가 한 점도 만회를 못했어요. 대성은 그렇죠. 한 점이라도 만회를 했어야 되는데 6-4-3 병살 플레이가 컸어요. 그렇죠. 네, 잡기 힘든 볼이었는데 유격수 김광수 선수가 잘 잡아줬고 또 일루수 권성원 선수인가요? 권성원 선수가 또 그걸 바운드를 걷어내면서 그렇죠. 좋은 플레이를 이어줬죠. 자, 모아산업 위기를 잘 넘겨서 여기서 뭐 점수를 더 낸다면 분위기를 확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대성 스포츠는 무실점으로 막아야겠죠. 그렇죠. 예. 대성 스포츠가 이 전 3회에서 점수를 좀 내주고 따라가는 분위기를 좀 쫓아갔어야 되는데. 네. 네, 그 안타깝게도 이 모아 산업의 그 좋은 수비죠. 네. 수비에 대해서 점수를 못 내는 바람에 지금 이번에가 참 걱정입니다. 모아 산업 같은 경우는 방망이가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네. 자. 최사체 투수가 잘 과연 이번 이닝을 잘 넘길 수 있을지. 자, 8번 타자 임정영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 삼진이었고요. 두 번째 타석. 이 공인데 이제 좀 잡아주네요. 아니 이번에 좀 낮게 형성이 됐어요. 일정하게 보시네요 심판분이. 2구 쳤습니다. 높이 뜬 공. 그러나 뒷그물로 날아가는 파울. 어우, 빠져나가는 볼을 걷어냈는데요. 우익수가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행운의 안타 치고 2루까지 달리는 임정영. 야, 빠져나가는 타구를 몸이 쫓아가서 그렇죠. 툭 커트해낸 듯이 백 컨트롤이 상당히 좋네요. 자, 허벅지를 때리는 걸 보니까 좀 올라왔나요? 자, 타석에는 9번 타자 김광수. 오늘 바로 전 회의 6-4-3 병살 플레이의 유격수에서 아주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던 김광수 선수. 이제 좋은 수비를 했으니까 타격에도 좋은 느낌으로 타격이 섰기 때문에 좋은 타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쳤습니다만은 파울. 저 공이요 지금 치사체 투수가 던지는 그 궤적이 네. 실제로 타석에 들어서 서서 보면 네. 굉장히 치기 어려워요. 그렇죠.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공이기 때문에 포수 커브죠. 그렇죠. 저 진짜 궤적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죠. 아 이거 이걸 놓치네요. 이게 그거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는 높이 들어오면서 계속 높이 들어오고 어떤 거 저렇게 절묘하게 잘 떨어지고. 게 형성되면서 김광수 타자 첫 타석은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했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 쳤습니다. 자비 없네요. 우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자, 2루 주자는 홈까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최다치 투수의 공은 지금 타자가 공격한 것처럼 이렇게 쳐야 돼요. 네. 툭툭 그냥 갖다 대는. 아니, 그냥 바깥쪽으로 두 타임 잡아놓고 쳐도 충분히 안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게 눈에 보이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힘이 들어가. 힘이 들어가야 되면 업무 시간이 나오고. 투수 교체네. 투수가 또 있네요. 네. 26이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111km 체인저. 꼬꼬마 채 코치님, 최현 코치님 모셨습니다.
씨. 어. 안녕하세요. 어우. 어우,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뚝 떨어집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대성 스포츠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구기훈 선수로 바뀌었고요. 자, 최사채 우리 큰형님. 네, 그렇죠. 형님이죠. 예, 61살을 드신 큰형님 최사채 선수가 볼이 이렇게 말리 잘 안 말렸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 최사채 형님이죠. 네. 형님의 유형의 투수들이 네. 실제로 타격 들어오면 굉장히 말리는 공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제구가 만약에 오늘 좀 덤볐으면 타자들이 그렇죠. 덤볐다면은 굉장히 말리는 볼이었는데 모아산업 선수들은 덤비질 않았고. 그렇죠. 그래도 이게 또 짬밥이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1루 주자는 2루까지 도루에 성공하고요. 이 3루로 주자는 바뀌었습니다. 타석에는 1번 타자 이성민. 오늘 우익수 키를 넘기는 3루 탈쳤는데 높이 뜬 공. 1루수 아! 오늘 이제 이런 수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너무 급해요. 그냥 앞에 두셔야 됩니다. 자, 아니 저희 카메라 때문에 대시를 더 못했나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타구가 잡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자, 일루수가 일단 더그아웃으로 들어갔거든요. 문제가 있나요? 글쎄요. 아, 교체네요. 3아웃! 3아웃 30번이요. 자, 아, 일루수가 교체가 됩니다. 다리를 약간 절로 꼬리시는 것 같더니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네네. 아까 타격을 하고 나서 주루로 나가 있을 때 계속 허벅지를 두들겼거든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일루수가 교체됐고. 자, 스윙 여부. 그런가요? 아, 지금 좋은 공이었는데. 네, 스트라이크로 판정했습니다. 배시 나갔다는 판정. 자, 이 타자 아까 우리가 야구 잘할 것 같다고 말한 그 타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보여줄 것 같은데. 쳤습니다. 날카롭게. 그러나 좌익선상을 벗어나는 파울. 이렇게 생긴 선수들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야구 좀 잘할 것 같은데. 네, 잘하게 생겼네요, 진짜. 예, 이성민 선수. 되게 잘하게 생겼어요. 쳤습니다! 그러나 좌익수 펜스 높은 망을 직격으로 때려버리네요. 오늘 제가 야구 잘하게 생긴 얼굴이다라고 말씀드린 분들은 전부 다 오늘 하나씩 다 보여주셨거든요. 날카롭네요. 다 하나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자, 일단 몸쪽에 좀 빠졌다는 판정이고요. 앗은 뭔가요? 삼진, 루킹 삼진인 줄 알고 앗 그러신 건가요? 아, 좀 빗나갔으면 좋겠어요. 투볼 투스트라이크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아, 좋다군요. 우중간을 가르네요. 우익수 키를 넘기는 안타. 자, 2루 주자는 호민. 타자 주자는 2루까지 2루타. 역시 얼굴 깝하는 타구였죠. 치고 나가는 이성민. 저희는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모아산업대 대성스포츠. 현재 대성스포츠가 이게 좀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석에는 이미철. 어? 몸에 안 맞았나요? 자, 주자는 그사이 3루까지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자, 어깨를 풀어보는 구기훈 투수. 아, 몸쪽. 구기훈 선수 위험한 공을 들어왔는데. 네. 위험했죠. 타석엔 이미철. 바깥쪽. 3볼. 대성 스포츠가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네요. 자, 지금 분위기를 좀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유격수. 유격수. 아, 놓쳤어요. 하지만 3루 주자는 들어오진 못했고. 자, 지금 방향을 낙구 지점을 제대로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미철 선수 행운에. 참 애매하네요. 완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실책인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글로브에 닿지 않은 것은. 네, 뛰다가 안타가... 예, 자, 박동석 들어오사 맞아 초구부터 힘차게 돌렸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성 스포츠 팀이 지금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느낌이에요. 네.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서로 간의 격려와 이런 파이팅으로 네. 좀 더 분위기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타석엔 박동석. 또 머리 돌려. 자, 1루 주자는 2루까지 무관심 도루에 성공합니다. 자, 이 3루 상황. 박동석 여기서 하나 칠 것 같아요. 쳤습니다! 많은 익선상 파울라인을 벗어난 파울. 아, 이 모아산업은 약간 장갑을 잘 독특한 걸 끼는 선수들이 많네요. 3M인가요? 이거 3M 장갑 아닌가요? 목장갑, 3M 장갑. 뭔가 좀 개성이 좀 있네요, 이 팀의 선수들이. 아니, 원래 박동석 선수 저런 장갑 안 끼는 선수인데 목장갑에 또... 좋습니다! 좋다고네요. 우중간을 가는 안타! 펜스까지 굴러가는 타구! 2, 3루 주자는 그 사이에 호민. 타자 주자 박동석 3루까지 가나요? 3루 타치는 박동석. 2루 주자였던 이미철까지 호민하면서 2타점 3루타 때려내는 박동석. 자, 두 점 더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11-3. 많이 벌어졌죠. 대성 스포츠가 이렇게 무너질 팀이 아닌데요. 자, 타석에는 목장갑의 사나이 고제이. 자, 3M 목장갑. 네, 파울이고요. 힘 좋네요. 자,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고 일단은 점수를 더 이상 실점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성 스포츠 여기서 끊어야겠죠. 쳤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그러나
좌익선상을 벗어나는 파울. 자, 타석에는 무제이, 마운드에는 후기훈 선수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쳤습니다. 중견수 방면,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태거, 3루에 있던 박동석이 들어오면서 한 점 더 추가하는 모아선호. 아우, 날카로운 타구를 날리네요, 고재익 선수. 그쵸, 지금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파인 플레이였어요. 네. 네, 중견수를 맡고 있는 정우철 선수. 아, 파인 플레이로 일단은 팀을 위기에서 아웃카운트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타석에는 5번 타자 권성원. 쳤습니다! 잘 맞았는데요? 좌익수! 아! 쳤다는 판정이죠? 아웃인가요? 잘 제가 시그널을 못 봤거든, 심판 시그널을. 자, 아웃 선언이 됩니다. 제가 시그널을 지금 못 봤는데요. 아웃이죠? 네, 아웃 시그널 맞죠? 네. 아, 제가 모니터만 보고 있으니까 심판 시그널을 볼 수가 없어요.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최성규. 투아웃까지 잘 잡았습니다. 여기서 끊어야겠죠. 그렇죠. 더 이상 주자를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스타일 넣어주셔야 돼요. 자, 쓰리볼까지 몰리는 구기훈 투수. 타석에는 6번 타자 최성규. 맞죠? 네, 들어갔습니다. 자, 최성규 선수 오늘 첫 타석에서 6-4-3 병살을 쳤는데 두 번째 타석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세 번째 타석. 날카로운 타구가, 아, 스윙이군요. 지금 옆 타석에서 맞춰서 저 맞은 줄 알았거든요. 옆 타석이 마침 힘이 많이 들어간 시 네, 마침 탕 소리가 나서. 아, 스윙 삼진. 3아웃 공수 교대. 저희는 4회 초 대성 스포츠의 반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한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이 되게 좋았던 거. 뚝 떨어집니다.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대성 스포츠 대 모아산업, 모아산업 대 대성 스포츠의 경기 4회 초 9점 뒤지고 있는 대성 스포츠의 반격으로 경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이영윤 투수에서 이승윤 투수로 바뀌었습니다. 전형적인 오버 투수인데 일단 팔이 크게 넘어오네. 자, 근데 팔로우가 끝까지, 팔이 끝까지는 넘어오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김기열 코치님 해설위원 어떻게 보시나요? 잘 던지시는데요? 네, 잘 던지시는데 네. 팔이
넘어오다가 많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지적을 이제 굳이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하자면 팔이 제대로 넘어온 투수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오영규 선수. 첫 타석 삼진으로 물러났고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일단은 팔이 안 넘어가는 느낌보다는 약간 통짜네요. 통짜다. 원볼. 아, 좋은 볼이네요. 근데 이제 레슨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네. 어느 정도 이제 오랫동안 그 폼으로 이제 사회 야구를 하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폼이 그냥 굳어진 듯한 느낌. 그래서 저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찾아오셔가지고. 고쳐달라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고치는 그런 레슨을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전에보다 공이 더 안 가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좀 참아내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못 견디시죠. 대부분. 그걸 참고 아 쳤습니다. 1루수 잡아서 아 공 빠졌어요. 송구는 했지만 투수가 1루 커버 플레이를 들어가서 1루수가 다이빙을 하고 던졌지만 볼이 뒤로 빠졌고요. 자, 이렇게 1루에 출루하는 오영규 선수. 자, 1루수 권성원 잘 걷어냈는데 이게 투수가 달려가는 그 타임에 맞춰서 네. 베이스 위로 공을 던진다는 게 그렇죠. 쉬운 게 아닙니다.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정다운 선수. 어쨌든 뭐 좋은 수비였습니다. 1루수가 잘 막아냈어요? 그렇죠. 뭐 좋은 수비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던지는 것까지 뭐 저것까지 잘하시면 좋겠지만 좀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투볼. 자, 이형윤 선수를 구원해서 올라온 이승윤 선수. 형제인가요? 몸매는 확연히 다르네요. 그렇죠? 두 선수가. 낮게 떨어지는 볼, 쓰리볼까지 올립니다. 자, 정다운 선수 여기서 살아나가야겠죠. 그렇죠. 어쨌든 살아나가서 주자를 쌓아야죠. 지금 대성 입장에서는 점수를 한 두세 점, 뭐 마음 비기닝을 만들면 더 좋겠고요. 자, 볼넷으로 출루하는 정다운 주자 1, 2루까지 몰리게 되는 투수 이승윤입니다. 대성 스포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주자를 계속 진루시켜서 따라가야 네. 되겠죠? 네. 자꾸 이제 따라가면서 분위기 다시 끌어올려서 어떻게든지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운돼 있어요 지금 느낌이. 네. 너무 다운돼 있는데 정다운 선수가 볼넷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타석에는 9번 타자 김상철 선수. 내가 잡을게 뭐. 아니 여기 거기라서. 자, 첫 타석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났던 김상철 선수 초구 스트라이크 그냥 흘려보냅니다. 주자 2, 3루. 자, 날카롭게 배트를 휘둘러 봤지만 너무 이것도 덮은 거죠? 그렇죠. 빈 맞았죠. 타이밍이 좀 늦은 거죠. 타이밍을 잡으실 때 항상 준비를 좀 일찍 하셔갖고 네. 앞에다 놓고 치는 자꾸 버릇을 들여야 돼요. 네. 자꾸 뒤에다 놓고 치게 되면 중심 이동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자, 몸이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공은 거의 다 들어왔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덮는 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벗어났어요. 일단은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린 상황에서 볼을 하나 지켜봤습니다. 쳤습니다. 우중간 홈런타 갈랐어요. 자, 타 주자들은 한 베이스씩만 진루를 합니다. 왜냐하면 타구가 잡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먹혔거든요. 타구가. 그래서
잡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스타트를 못 걸었는데 떨어지는 거 보고 지금 수비하는 좀 타이밍 좀 늦었죠. 아 일단은 말루까지 만들어내네요. 대성 스포츠가 무사 말루 따라가야죠. 자 무사 말루까지 만드는 대성 스포츠 타석에는 1번 타자 장현창 선수 무사 말루 초구 스트라이크 하나 보네요. 좋은 공이었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노린 게 들어오면 과감하게 치셔야 됩니다. 왔어요. 쳤습니다만 뒤로 나가는 파울. 자 일단 말루까지 만들어 놓은 대성 스포츠 여기에서 점수를 좀 만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모아 입장에서는 최소화하려면 뭐 한두 점 정도는 주더라도 또 뭐 명살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진이랄지 수비가 뭐 안정적이라서 그렇죠. 네 상반된 쳤습니다만 역시 파울. 지금 모아 산업의 수비 위치를 봐도 뭔가 한 점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야구가 아니라 줄 거 주더라도 네 정상 수비 하고 있죠. 정상 수비 하고 있죠 지금. 일단 점수를 주더라도 카운트를 먼저 잡는 게 아웃 카운트를 먼저 잡는 게 점수 차가 지금 9점 차기 때문에 뭐 한두 점 주더라도 아! 루킹 삼진! 제가 이 궤적은 참 기가 막힌 궤적이네요. 이걸 놓치고 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몸쪽을 타고 안으로 날려두는 기가 막힌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장면일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공을 들어왔죠. 이승윤 선수가 잘 던지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현창 선수가 놓친 것 같아요. 자 몸쪽으로 파고드는 야 공이 어떻게 직구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가죠? 타석에는 2번 타자 정우철 선수 변화구 파울.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려있는 정우철 타자 사인 주고받고 있는 이승윤 최성규 배트 변화구 커트 해냈고요. 따라가야 되는 대성 스포츠 자 이번 기회 놓치시면 안됩니다. 자 대성은 최하 2점 이상은 나야죠. 지금 무사 만루였었거든요. 타석에는 오늘 볼넷 하나, 삼진 하나 기록하고 있는 정우철 세 번째 타석. 원볼 투 스트라이크. 어스윙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이승윤 투수. 자, 삼진이 두 번 연속 나오면서 투아웃까지 잡아내는 모아 산업. 타석에는 3번 타자 유준호 선수 세 번째 오늘 좋았죠? 타석 오늘 안타 없었습니다. 어? 4번이 좋았네요. 네 4번이 4번 5번이 좋았죠. 이제 3번 타자로서 유수. 예. 한번 보여줘야 될 그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우 쳐야죠. 칠 때 됐어요. 유준호 선수 자 일단 유준호 선수는 투볼까지 본인에게 유리하게 볼 카운트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투볼 노 스트라이크 3구 아 볼 잘 보네요. 3볼까지 끌고 옵니다. 자 일단은 대성 스포츠는 접수를 내야 되니까 뭐 밀어내기 볼넷 아주 땡큐죠. 그리고 이승윤 투수 입장에서는 볼넷 안 돼요. 맞더라도 차라리 안타 맞는 게 나아요. 점수를 주더라도 자 베이스 온 볼스로 밀어내기로 한 점 만회하는 대성 스포츠. 예. 자 대성 스포츠 이번에 나오는 4번 타자가 오늘 타격감이 제일 좋은 타자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2안타 치고 있는 김태호 4번 타자죠. 그러니까 좀 아까도 보니까 힘들이지 않고 코스별로 탁탁 칠 줄 아는 그런 좋은 타자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타석이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이우빈 몇 번으로 따라가야 되는 대성 스포츠 나가야 되는 모아산업. 예 알겠습니다.
타석에는 오늘 2안타 기록하고 있는 4번 타자 김태호 초구 스트라이크. 마지막에 좀 노려서 한번 쳐보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초구 스트라이크 제2구 낮게 형성되는 볼 브로킹 해내는 최성규 포수. 자 만루 상황에서 한 점만 추가한 거는 글쎄요. 대성 스포츠 입장에서는 무사 만루를 한 점으로 막으면 넘기면 안 되겠죠. 점수를 더 내야 되겠죠. 자 몸쪽을 파고 들었습니다만 볼. 자 벗어났어요. 그렇죠. 네. 카메라에 정확히 잡혔어요. 자, 투볼 원 스트라이크. 쳤습니다만 파울. 자 이승윤 투수는 지금 무사 만루까지 몰렸지만은 이렇게 만약에 이번 이닝을 마무리한다면 잘 던진 거죠. 상당히 잘 던진 거죠. 그렇죠. 예. 아웃 카운트 두 개를 삼진으로 잡아내고 있는 이승윤. 반면 오늘 타격감 좋은 4번 타자 김태우 낮게. 자 좋은 공을 던졌는데 그걸 또 참았어요. 자 투아웃 쓰리 투, 풀 카운트. 주자들은 자동 스타트를 걸어야 되는 상황. 자 이 전공의 회심의 변화구를 던졌는데 그걸 참아냈거든요. 자 잘 참아내면서 또다시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 점 더 만회하는 대성 스포츠. 자 이승윤 투수는 자 맞더라도 점수를 주더라도 안타를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결국 볼넷을 내주면서 한 점 더 밀어내기 볼넷으로 점수를 주었습니다. 노려야죠. 쳤습니다. 오익수 앞에 안타. 3루자 호민. 2루 주자까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 자 3루 주자만 불러들이는 중견수 앞에 깔끔한 안타. 자 몸쪽으로 파고드는 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노려서 쳤거든요. 그렇죠. 역시 안타 치는 선수들이 치네요. 그렇죠. 오늘 4번하고 오늘 5번이 탈감이 좋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또 찬스가 다행히도 5번한테 딱 걸리면서 그 찬스를 또 살렸네요. 오늘 두승은 선수는 3안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타석에는 6번 타자 김준호. 또 불러드려야죠. 아 김준호 선수가 아웃되고 참 감독이었던 이분 성함이 감독님이시죠? 지금 좋은 공이 들어왔는데 놓친 첫 오늘 첫 타석인 예, 성함이 제가 자 원스라이 원볼에서 타자 노려야죠. 정인조 감독님인데요. 정인근 그 감독님. 아까 그 111번이었던 김준호 선수가 저 다리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1루수 김준호 선수가 아웃되고 대신 1루 수비로 들어왔던 김준호 정인근 감독님 루킹 삼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3아웃 공수 교대. 저희는 4회 말 공격 모아산업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입니다. 홈런 얘기했는데 홈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또 쳤는데? 아니 홈런을 안 주려고 했는데 홈런을 딱 맞았어요? 어땠어요? 알펫은 들고 나오면 안 된다고 욕하면 알펫으로 쳤나요? 네, 근데 나는 정민호한테 홈런을 맞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나는 한 번도 못 쳤나요? 타율이 너무 좋습니다. 타율이 뭐가 좋아? 봐봐! 다사입니다. 살이 많아. 그렇게 따지면 너는 이제 32살, 난 42살.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3회 4회 말 모아산업의 반격 현재 6대 12로 모아산업이 6점을 앞서고 있는 가운데 4회 말 모아산업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좀 아쉬웠죠? 좀 주자 말로 투아웃에서 조금 더 따라갈 수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 좀 가운데로 들어오는 공을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어요. 적극적으로 좀 쳐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모아산업은 7번 타자 권지훈 선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운드에는 최사채 선수를 구원해서 올라온 구기훈 선수가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권지훈 선수 오늘 4구로 한번 출루를 했고 세 번째 타석 자 초구 높게 형성되면서 볼 4회 콜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성 스포츠는 빠르게 승부를 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총알 같은 타구를 좌측 파울라인으로 날려보내는 권지훈 선수. 힘 좋네요. 지금 점사도 어느 정도 있고 들어오는 거는 노렸다가 그냥 바로 추셔야 돼요. 투 볼 원 스트라이크. 날카로운 타격을 날렸던 권지훈 이번에도 좌익선상 파울 자 마운드 위에는 구기훈 선수 아우 잘 찼네요 좋은 공이었는데 예 유인구로 딱 좋은 바깥쪽으로 낮게 떨어지는 유인구였는데 네. 권지훈 선수가 잘 참아내네요 그렇죠 뭐? 쳤습니다 3루간을 뚫는 안타 좌익수 앞에 안타 권지훈 안타를 치고 1루까지 자 모아산업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4점만 더 나면 홀드로 경기가 끝나거든요. 대성 스포츠 입장에서는 점수를 더 이상 이제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자, 타석에는 9번 타자 김광수 오늘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12대 6. 6점 앞서고 있는 모아산업 자 스트라이크 들어갔고요 자 모아산업 타자들이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셔야 됩니다 점수차도 어느 정도 나고 있는데 배팅 치셔야죠 아 지금 너무 굉장히 좋네요 김지은 1루 주자는 어느새 2루까지 나가 있습니다 자 볼이 투 스트라이크까지 잘 잡았는데 너무 많이 빠지네요 볼이 자 구기훈 투수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더블 플레이 아 잘 맞을 타구가 걸렸어요 투수 글러브로 그냥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 표현이 맞네요 빨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구기훈 선수 이렇게 또 병살 만들어냅니다. 타석에는 2번 타자, 아, 9번 타자 임광수 선수. 투수 직선타를 잡아서 2루 주자까지 잡아내는 기습 본트를 대려고 하신 거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김광수 선수 오늘 두 번 모두 출루에 성공했고 세 번째 타석. 아, 높은 볼. 자, 이번에도 투 스트라이크까지 잡고 약간 좀 유인 구간이라 좀 어이없는 볼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결정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유인구를 쳤고요. 2루수 1루. 아우,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 대성 스포츠입니다. 저희는 5회 초 대성 스포츠의 반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긴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또 졌는데?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대성 스포츠의 5회 초 6점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점수를 최대한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라인업을 하고 나서 8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전광판 시계, 저희 전광판 시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17시 42분이라서 거의 마지막 공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대성 스포츠는 점수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점수를 최대한 많이 내려면 일단 주자를 또 모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홈런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든지 1루에 한 명씩 주자를 쌓아야 되겠죠. 자, 4회에 점수를 석점을 냈던 그 당시 선두타자였던 오영규 선수가 5회 초에도 선두타자로 나와 있습니다. 4회 초에도 오영규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석점을 냈거든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선수네요. 아, 볼 스트라이크 집어넣는 이승현 투수. 투 스트라이크까지 잡고 들어갔습니다.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깔끔한 수비 보여주는 유격수 김광수 선수. 뭐 사람 수비가 좋네요. 깔끔하네요. 괜히 작년도에 우승을 했던 게 결코 뭐 우연이 아니라 굉장히 실력을 갖춘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타석에는 8번 타자 정다운 쳤습니다. 좌익수 쪽! 좌익수! 잡았나요? 못 잡았죠. 스타트를 첫 발을 잘못 딛은 것 같아요. 깜짝... 뒤로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치고 나가는 정다운. 아, 제가 밤눈이 어두워서 지금 같은 타구는 약간 드라이브성의 타구예요. 이런 타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익수 쪽으로 많은 타구들이 날라오는데 쉬어서 가죠. 그렇죠. 떨어지죠. 쭉 떨어지죠. 네. 파구 상당하기가 어려운. 일단은 정다운 선수가 치고 나갔고 9번 타자 김상철 선수 오늘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쌓아야 돼요. 주자를 쌓아야겠죠. 주자를 모아야죠. 마지막 공격이라는 생각으로 대성 스포츠는
차분하게 침착하게 공격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수 이승윤 선수, 타자 김상철 선수 쳤습니다. 1루수 잡아서 1루만 타자주자 직접 태그하면서 투아웃. 자, 김상철 선수 너무 승부가 좀 성급하지 않았나 싶네요. 자, 1루주자는 이미 스타트를 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1번 타자 장현창 쳤습니다. 3루수 아웃 되면서 경기는 이렇게 종료됩니다. 대성스포츠대 모아산업의 경기는 12-6으로 모아산업이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섯 번째 게임 실황 중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